정보 전송일반, 부선통신시스템 구축 요구사항 분석 챕터에 합격을 다지는 예서 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볼까요? 첫 번째 문제는 PCM 통신 방식의 특징에 관련된 문제네요. 다음 중, Pulse 부호 변조 PCM 통신 방식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PCM 관련 문제는 연도별로 세 문제 이상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왔었었고요. 어느 해에서는 한열 문제 관련된 문제도 나왔었는 관련된 토픽인데, 22년부터 새롭게 개편된 그 출제 기준 이후부터는 확실히 PCM 관련된 문제는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PCM에 관련된 문제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PCM의 정의, 그리고 각 단계별 내용과 그다음에 관련된 정의 내용들은 기억해 둬야 될것 같고, 그리고 PCM의 특징까지 기억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 번 한번 한 두세 번 읽는다 생각하시고 기억해 놨다가 문제가 나오면 바로 맞출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PCM에 관련돼서 정의를 먼저 보게 되면, PCM은 음성 신호와 같은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기 위해 사용되는 변조 방식의 하나라고 얘기하는데, 그림은 아주 간단하게 각 단계를 표현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가 처음에 여기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 앞단에 로페스 필터를 두고, 이 로페스 필터를 두는 것은 고주파의 노이즈 성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로페스 필터를 두고, 이 정보 고주파가 노이즈가 제거된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샘플링을 하게 되는 거죠. 샘플링하는 표본화, 그리고 중간에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이단에는 압축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반대로 역으로 복호할 때는 이제 신장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약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은 크게 표본화, 양자, 부호화 이세 단계의 단계를 거치고, 조금 더 풀어서 우리가 기억하려면 앞단에 노이즈 성분을 제거하는 로페스 필터와 표본화 단계를 거치고 압축을 한 다음에 양자와 부호화 과정을 거친다. 그래서 디지털 신호로 데이터를 변환시킨다라고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두 번째 문제에서 보게 되면 각 PCM의 단계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들은 표본화, 양자와 부호화 이세 가지의 단계가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는지 기억해 두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문제 PCM의 특징에 관련돼서 문제가 나왔으니 그거 관련돼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PCM은 저희가 이게 저질의 전송로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는 PCM이 잡음에 강한 특징이 있거든요. 잡음에 강하다는 얘기는 결국 신호대 잡음비가 좋다라고 볼수 있는 거고, 그리고 누하와 혼선에 강하고, 그리고 이게 재생중계기를 사용함으로써 잡음의 누적이 없다라는 특징도 있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저질의 전송로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장점 때문에 PCM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단점으로 보게 되면 PCM의 고유 잡음인 표본화 양자 잡음이 발생되는 게 있고, 그리고 꼭 동기가 유지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채널당 소요되는 대역폭이 증가한다는 단점들을 PCM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 다시 돌아가서 보게 되면, 다음 중 PCM 통신망의 특징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PCM 특유의 고유 잡음이 발생한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잡음에 관련된 특징이 있죠. 양자 잡음이거나, 그리고 두 번째는 누하에 강하다. 맞죠? 저희가 아까 전에 했던 각종 누하와 잡음에 강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누하와 SMB는 좋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1, 2, 3번 다 맞는 얘기고, 4번도 가격은 저가이고 변조회로가 단순하다. 사실 가격이 저가인 건 맞고요. 변조회로가 PCM에서는 변조회가 별도로 없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2번 문제도 같이 보게 되면 PCM 단계 중에 이제 과정에 관련된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아까 전에 저희가 크게 세 가지를 얘기했죠. 샘플링하고 있는 표본화, 그리고 양자와 부화 단계를 거친다. 이렇게 세 가지 얘기했는데, 그걸 기억하고 계셨으면 맞힐 수 있는 문제입니다. PCM 단계 중에서 연속적인 아날로그 신호를 입력으로 받아서 불연속적인 진폭을 갖는 펄스를 생성하는 과정에 해당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단계일까요? 그래서 아까 세 단계 중에 바로 답이 떠오르실 것 같은데 결국 답은 표본화예요. 근데 그거를 보기 전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표본화는 필요한 정보를 취하기 위해서 써있듯이 음성 또는 영상 같은 연속적인 아날로그 신호를 불연속적인 디지털 신호로 바꾸는 과정이라고 되어 있고, 그렇게, 원래 아날로그 시구가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러면, 표본화는 각각의 샘플링이라 했단 말이죠? 일정한 주기로, 이렇게 디지털 신호로 바꾸는 과정을 표본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중간에 이제 다음 단계로 가게 되면 양자 단계를 거칠 텐데요. 샘플링을 통해서 얻어진 이런 신호, 요 신호를 우리는 PA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PAM 신호를 진폭축으로 이상값을 처리하는 과정을 양자 과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얘가 뭐 0이다. 어이구, 잘못 나왔네요. 0이다, 1이다, 1이다. 뭐 이런 과정들을, 이산화 과정을 거치는 과정들을 결국 양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다음 단계인 양자된 신호를 가지고 각 데이터 정보 하나하나에 할당되는 이제 이진 표현으로 바꾸는 과정을 결국 이제 부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문제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우리가 처음 아날로그 신호에서 그걸 입력으로 받아서 불연속적인 진폭, 그러니까 불연속적인 진폭을 갖는 펄스를 생성하는 과정. 이건 결국 표본화 샘플링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네, 문제 3번입니다. 문제 3번은 변조의 필요성에 관련된 문제네요. 다음 중 변조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울치하는 것은? 사실 변조의 목적 또는 변조의 필요성은 간혹 출제되는 문제거든요. 2년에 한번 정도 출제되는 문제였는데요. 어렵지 않게 몇번 읽어서 기억만 해두면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간단하게 기억할 수 있게 한번 듣고 한 두세 번 정도 읽어서 기억에 남겨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변조란 주파수가 높은 방송파를 주파수가 낮은 신호파의 진폭 또는 주파수 위상에 대응시켜서 신호의 형태를 변화시킴으로써 멀리 보내거나 또는 다중화하거나 에러 제어 등의 이득을 얻는 과정을 변조라고 하죠. 그러니까 변조란 보내고자 하는 신호를 전송로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방송파에 실어서 정보 신호의 주파수를 높이는 그런 기술인 거죠. 그래서 변조의 목적이나 필요성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안테나 설계라고 되어 있는데
장비 제한을 극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짧은 파장을 사용하여서 안테나 크기를 줄일 수 있는 특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안테나 크기를 줄일 수도 있고, 무선 전송로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선 채널에 뭐 잡음이나 간섭을 억제하거나 할수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장거리 전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방송판을 이용해서 고주파 대역으로 이동시켜서 보다 보니까 높은 주파수로 인해서 장거리 전송이 가능한 거고, 그리고 여러 다른 방송파로의 변조를 통해서 다중화를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파수 사용 효율이 증대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고속 변조를 통해서 전송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특징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문제로 돌아가 보면, 전송 중에 발생하는 간섭과 잡음을 줄이기 위한 거 맞죠? 송수신호 안테나 길이를 늘리기 위함이 아닌 거죠.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다중통신이 가능하고 전송 효율의 향상을 할수 있는 변조의 장점인 거죠. 다시 한번 이제 기억하기 위해서 복습을 해보면, 그러니까 간섭이나 잡음은 줄일 수 있고, 장거리 전송이 가능하고, 다중화, 그리고 사용 효율의 향상도 가능하고, 속도도 늘릴 수 있고, 안테나 크기도 줄일 수 있는 특징 때문에 저희는 변조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변조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서는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죠. 네, 다음 문제 볼까요? 다음 문제는 델타 변조에 관련된 문제네요. 델타 변조는 사실 잘 나오지 않고 정말 뜨문뜨문 나오게 출제되는 문제예요. PCM의 전송량을 줄여 전송 속도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DM 또는 DPCM, ADM, ADPCM 방식 등이 있는데, 오늘은 DM에 관련된 문제로 보도록 할게요. 정말 뜨문뜨문 나온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DM이 뭔지 정도, PCM보다 뭘 개선한 거지?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그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부분들이 바로 맞출 수 있습니다. 자, DM은 1비트 양자를 수행해서 정보 전송량을 크게 줄인 변조 방식인데요. PCM이 매 표본마다 다수의 비트를 필요로 하는 단점을 개선한 변조 방식으로 양자 레벨을 일정하게 정하고 현재 표본화 값보다 다음 표본화 값이 크면 1, 작으면 0. 이렇게 현재 표본화, 그 다음에 다음 표본화 값을 비교해서 크면 1, 작으면 0. 이렇게 0을 부여하는 변조 방식으로서 저희는 1비트 양자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델타 변조의 특징을 보게 되면 1비트 양자를 수행해서 정보 전송량을 크게 줄인 방식이다. 그리고 변조 방식이 간단하다. 저가고 시스템이 간단하다. 전송 중에 에러에도 강하고, 그리고 단 업다운 카운터가 필요한 변조 방식이고, 파형이 급격하게 변할 때 가부하 잡음이 발생하고, 완만히 변할 때 양자 잡음인 그랜듀얼 잡음이 발생한다. 딱요 정도 특징 정도를 기억하고 있으면 대부분 DM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특징 아니면 정의를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에러 중에서도 강하고 업다운 카운터도 필요하고 신뢰성도 높은 델타 변조 방식이다라고 얘기하지만 답은 2번이에요. 표본화 주파수를 두 배를 증가시키면 SMB는 결국 3dB가 개선이 되죠. 네 배를 증가시켜야지 결국 6dB 개선이 되는 것으로 답은 2번입니다. 네, 문제 5번 볼게요. 문제 5번은 펄스 변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다음 중 정보 신호에 따라 펄스 방송파의 진폭, 크기를 변화시키는 방식은 무엇인가요? 사실 펄스 변조는 예전에는 꾸준히 출제됐던 문제였어요. 근데 최근에 2022년부터 개정된 이후로 지금 나오는
최근에는 나오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의 정도는. 사실 이거는 각 변조명의 영어 플레이만 알고 있어도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PDM 같은 경우에는 Pulse Duration Modulation, 결국 펄스 폭 변조, 정보 신호에 따라 펄스 반송파의 폭을 변화시키는 방식이 PDM인 거죠. 자, PAM 같은 경우에는 펄스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 펄스 진폭 변조. 그러니까 정보 신호에 따라서 펄스 반송파의 진폭 크기를 얘기하는 거죠. 크기를 변화시키는 방식. 결국 답은 2번입니다. PPM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P가 포지션이죠. 그러니까 펄스 위치 변조. 정보 신호에 따라서 펄스 반송파의 위치를 변화시키는 방식인 거고, PCM은 아까 전에도 1번, 2번 문제에서도 나왔지만, 펄스 코드 모듈레이션으로, 송신 측에서는 아날로그 신호가 들어왔어요. 로페스 필터 거쳐서 표본화 거치고 압축하고 양자와 부호화를 하는 2여 단계를 거쳐서 전송하고, 수신 측에서는 다시 복호화해서, 정보 신호를 얻어내는 펄스 부호 변조 방식인 거죠. 그래서 방금 전에 설명했듯이 답은 2번입니다. 네, 문제 6번 볼게요. 문제 6번은 주파수 변조에 관련된 문제네요. 주파수 변조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사실 주파수 변조는 많이 출제됐던 문제인데 최근에는 잘 보이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주파수 변조에 대해서 정의와 특징을 좀 알아보게 되면 주파수 변조는 반송파의 주파수를 신호파의 진폭에 비례시키는 변조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반송파의 진폭은 일정하게 하고 주파수의 성분을 변조 신호의 진폭에 따라 변화시키는 아날로그 변조 방식 중에 하나이다. 주파수 변조의 특징을 보게 되면 AM에 비해서 저전력이고 고충실도고 선택도 및 감도가 우수한 특징을 갖고 있죠. 그리고 신호대 잡음비 SNB가 우수하고 외부 잡음이나 간섭에 강한 특징을 갖고 있고 뭐 송신 효율이 우수하고 그리고 점유 주파수 내벽이 넓고 송수신기의 구성이 복잡한 단점을 갖고 있고 뭐 에코 간섭이나 페이드의 영향을 덜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하기 위해서 기억을 하기 위해서 좀 생각해 보면 FM의 장점 저전력이다. 고충실도 갖고 있다. 그리고 선택도도 우수하고 감도도 우수하다. 그리고 SNB가 개선됐다. 단점으로는 대역폭이 넓다. 점유 주파수 대역폭이 넓고 송수신기의 구성이 복잡하다. 이 정도로 기억하고 있으면 관련된 문제는 풀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4번. P변조파의 점유 주파수 대역이 넓어진다가 돼야 되는 거죠. 1번에 보게 되면 1번 보기에 단파 대역이 적당하지 않다. 단파는, 주파수 대역대가 어떻게 되죠? 3MHz부터 30MHz. 대역의 전자기파를 얘기하죠. 이거는 결국 AM 방식이 사용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FM 방식은 적합하지 않은 거고. 그 문제 답은 4번입니다. 근데 문제 7번 또 마찬가지로 FM에 관련된 주파수 변조 관련된 문제로서 기억해둬야 될 것들은 신호대 잡음비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은 뭐뭐가 있느냐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은데 우선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주파수 변조는 진폭 변조인 AM과 달리 진폭은 변하지 않고 음성 신호에 따라서 반송파의 주파수를 변화시키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 FM 수신기를 보게 되면 수신기의 특징 정도라고 생각해 보면 수신 주파수의 대역이 넓고 그리고 디엠파시스 에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호대 잡음비도 좋고, 뭐 진폭 제한기, 주파수 변별기, 스케치에로가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오늘 문제에서는 신호대 잡음비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을 묻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선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송 대역폭을 늘린다. 그리고 또는 변조 지수를 크게 하거나 디엠파시스 회로를 사용해서 SMB를 개선할 수 있는 이세 가지를 기억하고 있으면 문제는 쉽게 맞출 수 있는 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답은 여기서는 4번입니다. 네, 문제 8번 볼게요. 문제 8번은 기저대역 전송보호 조건으로 틀린 것은 이라는 문제네요. 기저대역 통신, 베이스밴드 통신에 관련된 문제는 최근에 기존에는 많이 출제되지 않았지만 뜨문뜨문 출제됐고 최근에 23년도에 확 늘어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좀더 관심 갖고 기억해야 될 문제라고 보여지고, 특히 전송부호 관련돼서, 뭐, RG, NRG, AMI, 맨체스터 부호 등까지 기억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문제에서는 기저대역 전송부호 조건으로 틀린 것은? 이란 질문인 거죠. 그러니까, 전송부호 조건을 보게 되면, 시작하기 전에, 통신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변조를 하지 않은 기저대역 통신,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기저대역 통신과 변조 기법을 사용해서 통과대역, 즉 반송대역 통신으로 나눌 수가 있죠. 기저대역 베이스밴드 통신이라는 원래 신호가 가지고 있는 주파수의 범위를 얘기하는 건데, 기저대역 통신에서는 주파수상에서 신호의 스펙트럼이 이동하지 않은 채로 전송이 되는 통신 방식인 거죠. 이건 보통 동선이나 또는 강섬유를 통해서 전송이 되고, PCM 통신 방식이 기저대역 통신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수 있죠. 그리고 이 기저대역 베이스밴드의 전송부호란, 디지털 신호에서 1 또는 0에 대응되는 펄스 파형으로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RG, NRG, AMI, CMI, 뭐, 맨체스터 부호 등 이렇게 여러 가지 등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저대역 베이스밴드 전송 방식은 무변조 단거리 전송을 위한 방식이다라고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고요. 회로 구현이 비교적으로 용이하고 저렴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장거리 전송은 좀 어렵고 단거리 전송 위주로 사용이 되고 광대역이거나 고속 전송로에 사용한다. 특히 강통신에서. 그래서 기저대역 전송부호의 조건을 좀 하나씩 지금 써 있는 것처럼 좀 보게 되면 DC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하고 전력 밀도 스펙트럼 상에서 아주 높거나 또는 낮은 주파수 성분은 제한되어야 하고 전송들 도중에 발생되는 에러의 검출과 교정이 가능해야 하며, 타이밍 정보가 충분히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누화나, 그 다음에 왜곡이나, 이런 지터 같은 등의 각종 장애에 관련된, 강한 전송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코딩 효율이 양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송로의 운영 상태를 감시할 수 있어야 하고, 전송 대역폭이 압축되어 있어야 하는 이런 전송 부호 조건들이 있죠. 그래서 이 전송 부호 조건들을 두세 번 또는 몇번 읽어서 기억하고 있다가 이 문제에 관련된 전송 부호 조건이 아닌 것은 또는 전송 부호 조건인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바로 맞출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로 돌아가 보면 아까 전에 전송 대역폭이 압축되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효율이 양호해야 되고, 타이밍 정보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 DC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되는, 전송부호 조건이 있어서 답은 1번입니다. 많이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된 전송부호 조건을 여러 번 읽어서 숙지하고 있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문제 9번 볼게요. 문제 9번은 디지털 변조 방식에 관련된 문제네요. 다음 중 회로 구성이 간단하고 가격이 저렴하며 잡음이나 신호의 변화에 약하며 강섬유를 이용한 디지털 전송 방식에서 사용되는 변조 방식은 무엇인가요? 디지털 변조 방식에 관련돼서는 각각 정의를 기억하고 있으시면 관련된 문제들은 쉽게 맞출 수 있는데 최근에는 잘 나오지 않고 기존에는 계속 꾸준하게 나왔던 문제였어요. 그래서 디지털 변조에 관련된 정의 그리고 간단하게 정의 정도 알고 있으면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이다 보니까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디지털 변조에는 크게 네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ASK, 그러니까 진폭 편의 변조, 그리고 FSK, 주파수 편의 변조, PSK, 위상 편의 변조, 그 다음에 QAM, 진폭이나 위상 편의 변조.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이네 가지 정도를 기억하면, 다 알고 있으면, 정의 정도를 기억하고 특징 정도만 기억하게 되면, 대부분들 그 수준에서 묻는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ASK의 정의를 보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진폭 편의 변조로 정보 신호에 따른 반송파의 진폭을 변환시키는 디지털 변조 방식인 거죠. 아까 전에 얘기했던 FSK는 반송파의 주파수를 변환시키는 변조 방식인 거고, PSK는 반송파의 위상을 변조시키는 변조 방식인 거고, QAM은 진폭이나 위상을 변조시키는 디지털 변조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 문제는 답은 아까 전에도 나왔듯이 ASK거든요. ASK 특징을 보게 되면 회로 구성은 간단하고 아주 가격은 저렴한 편이에요. 하지만 ASK-P 변조판은 잡음 또는 오타네요. 간섭 등의 약한 특징이 있고 오류 확률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보통 ASK는 저속, 그러니까 ASK, FSK는 저속에서 위상 편의 변조는 그다음 위상 편의 변조는 조금 더 빠르게 QAM은 고속 통신에 고속의 속도를 전송하기 때문에 QAM 이상으로 보통 많이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문제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회로 구성이 간단하고 저렴하며 잡음이나 신호에 약하며 강섬유를 이용한 디지털 전송에 사용되는 변조 방식은 ASK인 거죠. 그래서 이론표에 보시거나 또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각각 디지털 변조 방식에 대해서 구분을 하고 특징들을 적어놨는데 이걸 잘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10번도 방금 전에 연장선상으로 풀수 있는 문제인데 아까 전에 디지털 변조 방식 중에 QAM 변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결국 QAM이 뭐냐 정의를 묻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입력 신호에 따라 반송파의 진폭을 변환시키는 방식, 진폭 편의 변조이죠. 아까 전에 문제에서 나왔던 ASK 거고 입력 신호에 따라서 반송파의 최소 주파수를 변환시키는 방식은 주파수 편의 변조인 FSK인 거고. 그럼 QAM에 관련돼서는 뭐냐? 라고 보게 되면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서로 다른 진폭과 위상을 이용한 변조 방식인 거죠. 그리고 반송파의 진폭 위상을 데이터에 따라 변화시키는 진폭 변조와 위상 변조를 혼합시킨 방식이다. 결국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해설에 있는 내용들 일부 있겠지만 참조하셔서 QAM 그 다음에 PSK, FSK, ASK 관련된 정의와 특징은 다시 한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네, 문제 11번 볼게요. 문제 11번은 발진기에 관련된 문제네요. 발진기는 기존에도 계속 많이 출제됐던 문제였고
22년 이제 개정된 이후부터도 꾸준하게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발진기의 종류, 그리고 발진 조건, 그리고 각 발진기에 관련된 세부 특징, 공진 주파수 정도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오늘 문제에서 보면 수정 발진기는 어떤 효과를 이용한 것인가? 수정 발진기에 관련된 문제로 나왔는데, 발진 회로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크게 정연파 발진기와 비정연파 발진기로 나눌 수가 있고, 비정연파 발진기에서도, LC 발진 회로 또는 CR 발진 회로, 그 다음에 수정 발진 회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분을 할 수가 있죠. LC 발진 회로 같은 경우에는 증폭기와 LC 동조 회로의 조합을 통해 만들어 놓은 발진 회로고, RC, 그러니까 저항과 컨덴서로 회로로 충전 방전 주기를 조절을 통해서 주기적 파형을 발진할 수 있게 하는 게 CR 또는 RC 발진 회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문제에서 나왔던 수정 발진 회로는 수정의 앞전 효과를 이용해서만 이용한 발진 회로예요. 그러니까 수정 발진 회로를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수정 발진 회로는 LC 회로의 유동성 소자 대신에 압전 효과, 아까 얘기했던 압전 효과를 갖는 수정 진동자를 이용한 발진 회로다. 이게 정의다 보니까 기억하고 있으면 될것 같고, AC 발진 회로보다 높은 주파수의 안정도가 요구되는 경우 보통 이용을 하게 되고, 주파수의 안정도가 좋고, 그리고 수정 공진자의 선택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발진을 만족하는 유동성 범위가 매우 좋고, 고주파 발진기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논리회로와 진리표, 그러니까 저기 직렬 공진 주파수에 관련된 내용들은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끔은 공진 주파수에 관련돼서도 문제가 출제되고도 합니다. 문제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문제는 사실 정의에 관련된 내용이었죠. 어떤 효과를 이용한 거냐? 압축 효과를 이용한 거다 라고 해서 답은 2번입니다. 네, 문제 12번도 발진 회로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발진 회로의 간단한 개요, 그리고 발진 조건 정도도 좀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발진 회로는 전기적인 에너지를 받아서 지속적으로 전기적 진동을 만들어내는 회로, 장치다가 정의가 되겠죠. 발진 회로는 증폭기와 전기한 회로로 구성이 되어 있고, 발진 주파수에 의한 증폭기 이득과 괴한 회로의 괴한율 곱이 1을 초과하는 경우, 1보다 크고 같을 경우에 이제 발진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크하우젠 발진 조건은 발크하우젠 발진 조건을 기억하고 있고, 성장과 소멸 조건은 1보다 크거나 또는 1보다 작게 될 경우에 소멸 조건이 있다. 이 정도로 발진의 간단한 개요를 기억하고 있으면 앞단에 문제 푸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발진 회로가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발진이 계속 지속되기 위한 가정은 전기한 회로로 구성되어 있는 게 계속 지속하기 위한 가정인 거죠. 그래서 발진 회로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증폭기와 전기한 회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증폭기의 이득과, 그러니까 발진 주파수에 대한 증폭기 이득과 괴한 회로의 괴한율의 곱이 결국 1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진이 일어난다 정도로 기억하고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네, 13번 문제 볼게요. 13번 문제는 필터에 관련된 문제네요. 사실 필터는 이미지를 기억하고 있으면 쉽게 이해하고 까먹지 않게 될것 같거든요. 사실 필터랑 원하는 주파수의 대역을 선택적으로 통과시키거나 아니면 통과시키지 못하게 저지하거나 이렇게 설계된 여파기를 말하는 거죠. 지금 문제에서 나왔던 필터를 보게 되면 우선 로페스 필터 먼저 볼까요? 그러니까 낮은 대역만 로페스
통과시키는 필터다. 그래서 높은 대역은 맞고 낮은 대역만 통과시키는 게 로페스 필터고, 반대로 높은 것만 통과시키려면, 그래서 여기서 보는 하이패스 필터겠죠? 그러니까 낮은 거는 다 맞고 높은 것만 통과시킬 수 있게. 그래서 하이패스 필터. 그러면 반대로 내가 원하는 대역만 딱 통과시키는 거. 일부 낮고 일부 높은 거를 제외한 내가 원하는 대역만 통과시키는 필터는 밴드패스 필터. 반대로 역으로 내가 원하는 곳만 막고 싶어. 밴드 리젝션 필터.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쉽게 이해되실 거예요. 이미지를 기억하시거나 또는 필터 구분에 따라서 플레임을 가지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쉽게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음 중 원하는 대역만 통과시키는 필터는 밴드 패스 필터죠. 그리고 반대로 원하는 필터만 제거시키는 거, 밴드 리젝션. 낮은 것만 통과시키는 것들은 로 패스. 높은 대역만 패스시키는 건 하이 패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문제 14번 볼게요. 문제 14번은 다음 중전 가산기의 구성으로 옳은 것은 전 가산기 플립플롭, 논리게이트 다 논리에러에 관련된 문제인데 논리에러 관련된 문제는 매년 바뀌기 전까지는 연한 10건 이상의 문제가 출제됐고요. 근데 2022년 이후로 횟수는 줄었지만 계속 나오고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나오는 비중은 조금 줄었지만 왜 10개씩 나왔다 매년? 그보다는 조금 줄었지만 꾸준히 논리게이트거나 플립플롭이거나 반가상기 카운터 이렇게 계속 꾸준히 돌아가면서 문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논리에러 같은 경우에는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고 조금 더 다른 거 과목 대비 더 약간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번 문제는 전 가산기의 구성에 관련된 내용인 거거든요. 그래서 가산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반가산기 두께와 그거를 합쳐놓은 오하게이트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는 그림만 기억하고 있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각의 논리에러를 봤을 때 논리에러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알고 계셔야지 될 거예요. 그리고 진리표 정도는 기억하고 있고 이거를 나타낼 표현할 수 있을 때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까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가상기와 전가상기 를 보게 되면 우선 가상기는 덧셈과 연산을 수행하는 조합회로이고 그리고 반가상기와 전가상기가 구성되어 있는데 아래 표와 같이 논리를 보게 되면 반가상기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이진수 입력 AB를 더 가산해요. 합과 자리 울림을 계산할 수 있는 논리 회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익스클루시브와 그 다음에 엔드 게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전가상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반가상기의 익스클루시브 OR 게이트와 엔드 게이트 이두 가지를 합쳐놓은 것들이 각각 두 개씩 있겠죠? 그리고 여기 하단에 OR 게이트로 구현을 해놔서 기억하셔야 될 것들은 전가상기는 반가상기의 두 개와 OR 게이트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만 인지하고 계셔도 해당 문제는 바로 풀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론에 보면 간단하게 가산기에 관련돼서 반가산기와 전가산기를 나눠서 각각 설명한 것도 있고 표현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전가산기에 관련된, 그러니까 가산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학습하시고 진리표를 외워두셔서 바로 나오면 맞출 수 있게. 사실 논리엘로에 관련돼서 대부분들이 회로를 주고 이거는 어떤 것인가, 뭐 15번 문제처럼 어떤 회로인가?를 맞히는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회로를 보고 바로 이거는 가산기다 또는 플립플롭이다, 카운터다 또는 멀티플렉서다
이렇게 기억할 수 있게 공부를 해 놓는 게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3번. 두 개의 반 가상기와 한 개의 오하게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 네, 마지막 문제 가볼까요? 마지막 문제 15번 문제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회로를 보여주고 이 회로에 관련된 명칭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각각 논리 회로에 관련된 회로도는 다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방금 이런 지금 보여지는 이 질문의 회로도는 멀티플렉서죠. 그래서 멀티플렉서 같은 경우에는 여러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입력 신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선택된 입력을 하나의 출력에 전달하는 조합회로인 거죠. 반대로 디멀티플렉서도 있죠. 디멀티플렉서는 여러 가지 출력선이 있는데 그중에 한개 출력선에만 입력이 전달되는 회로인 거죠. 그래서 디멀티플렉서의 논리 회로도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멀티플렉서는 데이터 선택키로서 여러 개의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한순간에 오직 하나의 데이터만 입력을 출력하는 스위칭 회로다라고 기억하시고 있고, 해당 논리 회로의 답은 2번 멀티플렉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챕터 1에 관련된 예성 문제들을 살펴봤는데, 챕터 1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리고 많이 출제되는 부분은 결국 회로, 논리 회로 쪽이에요. 그래서 논리 회로 쪽에 관련된 회로다, 관련된 진리표나 어떤 것들에 관련 회로도의 정의와 이 정도는 기억하고 계셔야지 쉽게 문제를 받았을 때 풀어낼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챕터 1에 관련된 합격 문제는 합격 문제 15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